안녕하세요. 황심수 설특집 시리즈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안희정 문재인에 이어 오늘은 바로바로 이재명 편입니다. 이재명을 지지해야 할지 문재인을 지지해야 할지 하루에도 12번씩 왔다 갔다 한다는 분들 좀 많은데요. 이재명으로 기울다가도 갸우뚱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런 분의 사연이 왔어요. 사연 읽고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민 교수님. 제가 이렇게 메일을 보낸 이유는 꼭 이재명 씨에 대해 다시 연구해서 이야기해 주시기를 간청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문재인과 이재명을 두고 계속 저울질하는 지지자입니다. 꼭 누가 대통령이다 라고 확답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둘 중 한 사람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이재명 씨에 대해 지속적인 실망과 걱정을 하고 있어요. 제 눈에 이재명 씨가 코스프레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재명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 중에 형수와의 쌍욕 녹음 파일, 음주운전, 그리고 연예인과의 스캔들, 논문 표절 정도는 알고 있었고 이 정도 시시비비는 가려볼 수 있는 일이고 충분한 해명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 이 부분은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을게요. 그럼에도 자꾸 마음이 떠나는 이유는 이재명 시장이 너무 지르고 보는 것 같아요. 그게 마치 인기만 얻으면 된다는 식으로 막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뱉은 말들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정말 이 나라를 걱정해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온 것인지, 일단 대통령이 되고 보자는 것인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사실 박근혜 게이트가 열리고 촛불 집회도 점점 커지는 시점에 박근혜 하야라고 아무도 외치지 않는데 이재명이 시원하게 당장 하야라고 나와서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 정말 우리 국민을 대변해주는 것 같고 마음이 갔어요. 그리고 진짜 누가 칼춤이라도 제대로 쳐주기를 바랬거든요. 재벌들, 새누리당, 그리고 조선일보와 같은 언론들을 벌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이재명 시장이 분명해 보였어요. 그런데 자기가 무슨 수로 어떻게 벌하겠다는 건가 하는 질문에는 하면 된다 라고만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박근혜가 증세 없는 복지를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에 그래서 제가 대통령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는 거랑 뭐가 다른가요? 지금 그들은 처벌하는 것이 제일 큰 과제이고 답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 최근 대권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재명 씨는 이 시대의 최고 권력인 재벌 체제를 해체해야 한다고 하면서 박근혜와 이재용을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찬성해요. 그런데 그것이 대통령이 해야 할 가장 큰 문제인가 과제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요. 구체적인 것 없이 지금 사람들의 분노를 이용해서 그걸 자기 인기몰이에 사용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이재명 씨가 주장하는 기본소득도 그래요. 국가가 돈을 나누어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은 없겠지만 그것이 국가가 할 일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요. 국가 예산이 되는 세금을 그냥 기본소득으로 나누겠다는 것이 이 나라를 운영하는데 정말 핵심 공약이 되어야 할까요? 막연히 세금을 잘 걷어서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는 저로서는 기본소득이 왜 중요한지조차 공감이 아직 안 되거든요. 맞아요, 교수님. 저는 이런 선명한 의지를 가진 이재명 시장에게 마음이 갔었어요. 군인 출신이 아닌데도 국익 중심의 자주적 균형 외교를 강조하는 것도 멋있고요. 사드 배치는 철회해야 한다는 것, 전시 작전권 통제권을 환수해서 자주 국방의 길로 가야 한다는 주장도 다 좋아요. 심지어 위안부 합의에는 애초에 무효라고 주장하고 또 촛불 민심대로 국민 발언, 국민 소환, 국민 투표제 등에 직접 민주주의를 도입 확대하여야 한다는 말도 참 시원하고요. 언론과 검찰, 공직사회의 대대적 개혁으로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겠다고 하면서 역사상 가장 청렴 강직한 대통령, 약자를 위한 대통령, 친일 독재 부패를 청산할 첫 대통령, 금기와 불의와 기득권에 맞서 싸우는 대통령,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말도 참 공감이 돼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질러보는 뻥처럼 느껴지는 것이 너무 불안해요. 자기가 무슨 슈퍼맨이라는 말인데 그걸 믿을 수 있을지 걱정이 돼요. 분명 이재명 시장은 성남에서 다른 지자체장들이 하지 못한 많은 업적을 남겼어요. 하지만 그것은 이명박이 자기가 사업 좀 해봤다고 대한민국 경영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거랑 뭐가 다를 수 있을까요? 교수님도 이재명 씨의 선명한 점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제발 이분에 대해서 다시 검증을 부탁드릴게요. 하찮은 저의 메일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참 이분이 고민이 제가 공감이 됩니다. 문재인과 이재명을 두고 계속 저울하는 지지자입니다.
누가 돼도 사실은 상관이 없는데 라는 마음이죠. 문재인 씨 참 훌륭하신 분이고 인품이 있고 이재명 씨 뭔가 할 것 같고 특히 무엇보다도 그 적들을 싹 쓸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고 아 그러면 능력 있는 사람이 지금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고민하시는 분은 이재명 씨에 대해서 지속적인 실망과 걱정을 하고 있대요. 왜 그럴까요? 분명한 적을 향해서 돌격 앞으로 하는 지도자의 모습은 보이지만은 나와 함께 손을 잡고 우리의 적을 같이 친다든지 또는 나의 마음을 감동 감화시키는 그런 지도자의 면모를 보여주지 못한다라는 측면에서 걱정하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읽힙니다. 사실 저도 박근혜 씨의 이미지 분석을 하면서 박근혜를 꼭두각시로 볼 때 저 꼭두각시를 쳐보실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어떤 사람이 국민의 영웅으로 등장할까? 그럴 때 야전사령관의 이미지를 뚜렷이 보이는 사람이 새로운 국민의 영웅으로 등장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 정도는 저도 했거든요. 그리고 박근혜 씨를 혼군, 멍청한 여왕이라고 볼 때 그에 대립되는 이미지는 전략적 명장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마치 이수신 장군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 남들과 뻔한 생각이 아니라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뿐만 아니라 부닥친 문제에 대해서 이전과는 다른 또는 보통 이야기하는 새롭고 창의적인 해법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의 이미지가 뚜렷이 등장을 했을 때 여기서 잠깐 박근혜 이미지 분석 결과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박근혜 씨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우리 VIP 혹은 높은 정치인으로 봤어요. 그리고 지지하지 않는 대부분은 홍군 혹은 꼭두각시로 봤었죠. 그런데 꼭두각시로 보는 경우에는 그 반대인 야전사령관에게 마음이 흘러요. 그래서 박근혜가 꼭두각시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을 때 야전사령관 이미지를 가진 이재명 시장이 떠올랐죠. 그런데 말이죠. 많은 사람들은 사실 박근혜 씨를 홍군으로 봤고 그 반대 이미지는 전략적 명장이에요. 단순 사령관이 아니라 이순신처럼 전략도 잘 짜고 하는 그런 사람을 바란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박근혜를 홍군으로 보고 있을까요? 허수아비로 보고 있을까요? 얼마 전 더러운 잠이라는 그림이 논란이 된 것은 박근혜를 홍군으로, 즉 멍청하지만 여전히 군주로 바라보고 있는 심리 때문에 일어난 것은 아닐까요? 이재명 씨의 경우에는 야전사령관의 모습은 지난번 촛불 민심을 반영하는 데에서 뚜렷이 나왔어요. 박근혜 씨 적극적인 사태 그리고 박근혜 최순실의 죄에 대한 국민들이 도저히 못 참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할 때 많은 국민들은 시원한 뭔가를 느꼈죠.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이리 재고 저리 재고 또 이러면 또 어떤 반응이 나올까 저런 반응은 어떻게 나올까라고 할 때 차마 내가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말하지 못하는 왜? 두려워서 겁이 나서 또 남들 굳이 안 하는데 괜히 또 그런 소리 해가지고 내가 뒤통수 맞으면 어떡하나 내가 잘리면 그 다음에 뭘 하고 살아야 되나 뭐 이런 고민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이재명 씨는 과감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사연 주신 분은 이게 이재명 씨가 코스프레를 하는 거로 보인다. 무슨 코스프레? 지금은 뭐 옛날처럼 돌격 앞으로 하는 그런 전투 상황이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야전사령관 코스프레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지금 상당히 위험한 또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는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뭐 그래서 이분은 진짜 일반적으로 이재명 씨를 흠집내기 위해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형수와의 쌍욕 녹음파일이나 음주운전이나 연예인과의 스캔들, 논문 표절 정도 이런 시시껄렁한 말도 안 되는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의 마음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의 마음이 이재명 씨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지는 그거를 이분은 뭐라고 진단을 했냐면 이재명 시장이 너무 지르고 본다. 인기만 얻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저 사람이 지금 뭔 소리를 하는지 지는 않아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른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런 경우 우리는 그런 사람의 행동을 막무가내다.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막무가내로 하는 거는 좀 그렇지 않냐.
본인이 똑똑하고 스마트하다면 그 막무가내에서 단순히 스마트가 아니라 현명한 수준의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 지금 뭐 거의 마치 대통령이라는 거에 이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저런 건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든다고 이분이 지금 지적을 하는 거거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해요. 일반적으로 전략적 사고의 부족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전략적 사고라는 것은 사실 본인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좀 더 창의적이고 또 좀 더 현재 대부분의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수준을 한 발짝 뛰어넘는 새로운 생각,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재명 시장이 이야기하는 국가 개조 또는 적폐 청산 이런 것이 특별히 개조하거나 청산하기보다는 누구나 뻔히 할 수 있는 이야기를 골라서 이야기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도 들었는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네요. 뭐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시장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버린 것은 이 사연 주신 분은 아닙니다. 뭐 본인은 문재인 씨와 이재명 씨를 두고 계속 저울질하는 지지자라고 그러는데 아마 이런 현상은 최소한 민주당 전당대회, 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출되는 그때까지 이 마음은 계속 갈 것 같아요. 단지 끊임없이 지금 뭐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떤 이야기를 본인이 다른 사람하고 공유할 것인가 또 뭐 이재명 씨나 문재인 씨가 지향하는 세상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하게 될 것 같네요. 예를 들면 이분은 분명히 이재명 씨의 독특한 내지는 나름대로 치고 나온 거에 대해서 인정은 해요. 박근혜 게이트가 열리고 촛불 집회도 점점 커지는 시점에 박근혜 하야라 라고 아무도 외치지 않는 데에 이재명 시장이 시원하게 당장 하야라고 나와서 이야기한 거 지도자는 바로 저런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국민들은 진짜 누가 칼춤이라도 제대로 쳐주기를 바랬거든. 재벌들, 새누리당, 그리고 조선일보 같은 언론들 그냥 완벽하게 작살내기를 바랬거든. EXX들 그냥 내가 다 잘라버려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이재명 시장이 분명히 보여줬다는 거. 이럴 때 와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리고 후련해요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 이분은 참 재밌게도 그런 것이 그럼 다 이루어지려고 주장을 하고 이루어졌을 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요. 저는 그냥 벌어진다고 믿고 싶었는데 그럴 때 이렇게 질문하네요. 자기가 무슨 수로 어떻게 벌하겠다는가? 구체적인 이 방안을 이야기해라. 그럴 때 하면 된다! 라고 하니까 이게 지금은 쌍팔년 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냐? 이게 질문이시죠. 그 꼴보기 싫은 또는 그 징글징글한 그 인간들을 확실하게 잘라버려줄 것 같은 기대를 했는데 정작 이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는 마치 제가 대통령 그래서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하고 참 비슷하니까 이건 뭐미?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대통령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통령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제가. 사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문화예술 행사에서 진짜 국민들의 억울한 것, 슬픈 것, 기쁜 것을 다 공연으로서 보여주고 음악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연결되는데 그런 예술활동으로 보여준다면 이 나라가 문화대국이지. 망나니 나와서 칼춤추면 이거는 대통령이 할 역할은 아니잖아요. 그건 망나니가 할 역할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의구심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진짜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언젠가 이재명 시장하고 인터뷰할 때 이재명 시장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이 사회를 바꾸는 역할을 누가 합니까? 공무원! 공무원들은 지가 그 국민의 세금을 월급 받아보니까 야! 해! 라고 하면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래. 아이 참 그럴 때 제가 깝깝했죠. 마치 옛날에 어느 회사의 사장님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셨는데 그랬을 때 구내식당에서 잔반 처리하는 거 그거를 거의 잔반 제로 수준으로 낮춰야 되는데 전체 음식의 5%에서 10%는 항상 잔반으로 나오는 그 상황이라서 해법을 찾아! 그랬더니 한 달이 지나도 별로 안 바꿔요. 그랬더니 그 회장님은 조용히 그 활동 담당하는 임원을 불렀대요. 그리고 한마디 했대요.
김상무, 우리가 상당히 관심을 두는 거는 쓰레기, 남은 음식 처리하는 거, 소위 말하는 잔반 처리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그랬을 때, 제가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니, 열심히 노력하는 거로는 안 되죠.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명한 결과를 우리는 만들어내야 돼요. 그리고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김상무 역할 아닐까요? 네. 한 달 안에 분명히 이 문제가 처리됐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당신들과 함께 이 회사를 해나간다는 생각도 내가 못하게 되겠네요. 이게 뭐 거의 완전히 조폭의 협박보다 더 무시무시하죠. 그렇지만 이것이 대한민국의 대기업에서 항상 회장님과 그들의 충실한 하인인 임원들과 일어나는 이야기랍니다. 자, 그랬을 때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칼춤치는 망나니 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모습을 보이는 분이었으면 바랍니다. 근데 재밌게도 최근에 이재명 씨가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 시대 최고 권력인 재벌 체제를 해체해야 한다고, 박근혜와 삼성의 이재용을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했어. 뭐 사연 주신 분이 찬성한다고 이야기하듯이 저도 뭐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본인의 최고의 정책 과제인 것처럼 제시될 만큼 대한민국은 이재용을 감옥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정의가 바로 서지 않고, 박근혜를 감옥에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국가의 우신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수준의 나라인가요? 진짜 새로 대통령이 되려고 하시는 분이 시시하게 누구나 알고 있는 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박근혜와 그 하수인을 벌어야 되는 게 일인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대통령이 해야 할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대통령이 지금 이 시점에서 수행해야 될 가장 큰 과제는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는데, 의문을 던지는 건 백성들이 던지는, 그거에 대한 답할 임무를 가지고 있는 건 군주가 해야 되거든. 대한민국의 지난 몇 달 동안에 그런 게 있었나요? 없었죠. 국민은 있으나 군주가 없는 거예요. 대체 당신이 만들고 싶었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당신이 되고자 했던 대통령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되기 전 당신이 되고자 하는 대통령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당신이 그리는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떤지 뚜렷하게 물어보지 못했고 그 대답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막연한 국민 행복 시대 이런 소리나 들었죠. 우리 누군가가 대통령에서 물러날 때 이런 질문을 던지고 물어볼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되고자 나온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하고 뚜렷한 답을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대답할 때까지 집요하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는 그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희망을 조금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요? 황심소 차기 잠룡 이미지 연구 프로젝트. 황심소에서는 2017년 조기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문재인, 이재명, 그리고 반기문 후보에 대해서 차기 잠룡 이미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심소의 연구는 후보 A는 성실한 국민의 일꾼 이미지, 후보 B는 전략적 기업인 이미지, 후보 C는 과거 운동권을 지지했던 진보적 이미지 등으로 진단하는 언론의 뻔한 후보 국민 인식 투사와는 다르며 한 후보에게 각 유권자 집단이 투사하는 서로 다른 욕망을 감별해낼 수 있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여러분께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시점에서 각 정치인의 실체는 뭐고 우리는 그에게 뭘 기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각 후보의 성공적인 대선 전략은 뭐가 될 수 있는지 속 시원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황심소의 새로운 대선주자 이미지 연구 프로젝트에 후원을 통해 동참해주세요. 잠룡 한 명의 이미지를 분석하는 데는 1,000만 원, 잠룡 3명을 분석하기 위해 3,000만 원의 연구비가 예상됩니다. 만원씩 3,000명의 청취자께서 동참해주신다면 황심소는 2월 중순까지 본 연구를 완료하여 국민과 공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3,000명의 후원자께서 금전적 후원에 멈추지 않고 이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되었을 때 차기 잠룡 이미지 연구는 꼭두각시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하는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가 도출된 후 2017 조기 대선 후보 심리 분석 연구의 내용을 알리는 심리 콘서트가 전국 각지에서 열릴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141분께서 참여해주셨기에 이를 통해 반기문, 이재명, 문재인 후보 중 한 정치인의 반쪽, 그리고 갈비뼈 3개를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연구를 위해서는 3,000명 청취자의 든든한 후원이 필요합니다.
황심소 카페나 팟빵 공지사항의 정기원 링크를 통해서 후원에 동참해주세요. 황심소 계좌 하나은행 231-900-16-51404를 통해서 1회적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럼 황심소의 새로운 프로젝트 기대해주세요. 아, 그래서 이분은 그냥 사람들의 분노를 이용해서 그걸 자기 인기몰이에 사용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리고 또 이분 같은 경우 걱정이 많은데, 이재명 씨가 주장하는 기본소득, 사실 저도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지금 대한민국이 기본소득을 줘야 되는 상황만큼 힘들까, 또 그 기본소득의 주된 사람들은 누군가, 누굴 것 같아요? 기본소득의 혜택을 나름대로 누릴 수 있는 주된 소득의 사람은 참 안타깝네요. 자, 기본소득이라는 게 국가가 그냥 땅 파가지고 돈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세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입장에서 세금을 기껏 우리를 받아갔으면 그걸 잘 써가지고 더욱더 이 나라를 부강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야지. 쏘가 넘어가는 듯 하지만 쏘가 넘어가지 않았고, 어떤 거는 쏘가 넘어가지 않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쏘가 넘어가는 그 모든 것이 다 작동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꼭 공감해 주시고, 왜나 들을까, 이 사연 주신 분도 선명한 의지를 가진 이재명 씨한테 마음이 갔대요. 근데 사드 배치는 철회해야 되고 전시작전통제권은 환수해야 되고 위안부 합의는 애초 무효고 촛불민심이 바로 국민발언, 국민소환, 국민투표제 등 직접 민주주의를 도입해야 한다. 아니, 간접민주주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이 국민들의 수준에서 직접 민주주의하면 더 많은 혼란과 더 많은 아픔이 우리는 겪어야 되는데 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 짓을 하는가 라는 의문 정도는 던질 수 있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다음 대선 주자를 두고 저울질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민주당을 찍어야 할 상황이고 그러면 문재인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도 뭐 좀 시원한 사람이 해줬으면 해서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모르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을 둘만한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땐 차선을 선택해야겠지만 그래도 정 마음이 안 끌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누구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었는데요. 왜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보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샌더스가 경선에서 떨어지고 그래도 힐러리로는 흐를 수 없었던 사람들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트럼프에게 향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말도 안 된다고 그저 덮어버리고 알려고 하지 않았던 그들의 마음.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라면 자기 지지하는 사람만 보지 말고 국민이 뭘 원하는지, 대중들의 마음이 무엇인지 좀 궁금해하면 안 될까요? 다 속아 넘어가는 것 같지만 갸우뚱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현재 나의 마음이 이 심리 상태를 뭐라고 말해야 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나를 괴롭히는 고민에 대해서 누구나 말하는 돈, 경력, 그냥 하는 거야, 인생 뭐 별거 있어? 하는 뻔한 답이 아닌 마치 나의 마음으로부터 나온 해결책을 찾도록 도와줄 수 있는 WPI 성격 검사가 있습니다. WPI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check.wisdomcenter.co.kr 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와 함께 고민 사연을 적어 셜록황 지메일 sherlockwhang@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방송을 통해 속 시원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프라이빗한 개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위즈덤 센터로 연락 주세요. 연락처는 전화 02-6207-7430입니다. 헬조선에서의 심리 독립을 돕는 방송 황심소입니다. 황심소가 더욱 많은 사람들의 심리 독립을 도울 수 있도록 후원해주세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이버에서 황심소 골뱅이를 검색해주세요. 황심소 홈페이지 후원하기 메뉴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팟빵 말고 황심소 홈페이지에서 꼭 후원해주세요. 홈페이지 주소는 황심소.modu.at입니다. 안정적인 직장, 번듯한 집과 차, 부자가 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만약 대통령이 바뀐다면 그분이 날 구원해 줄 수 있을까? 힐링도 위로도 이젠 지친다고 하네. 다들 문제는 엉뚱한 내 수차네.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저는 속았습니다. 이제 속지 말고 황심소들을 차례. 너와 날 제대로 알고 싶다면, 남 다 그만하고 홀로 서고 싶다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고 싶다면 후원하기 클릭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팟빵 구독하기, 댓글 달기, 하트는 기본인 거 아시죠?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 카페, 카톡, 인스타에서도 황심소를 검색해주세요. 더욱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청렴 강직한 대통령, 약자를 위한 대통령, 친일 독재 부패를 청산한 첫 대통령, 금기와 불의와 기득권에 맞서 싸우는 대통령,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말. 사연 주신 분이 참 공감한다고 하는데 저도 공감 가요. 근데 너무 많이 가셨어요. 정상과 비정상의 스펙트럼에서 그 끝을 생각하면. 자, 어쨌든 이재명 시장은 성남에서 다른 지자체장들이 하지 못한 많은 업적을 남겼다. 그래서요. 과거의 업적이 미래의 업적을 담보할 수 있나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진짜 알고 싶은 거는 이재명 시장이 현재 대한민국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거든요.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은, 그럼 이재명이 아닌 이명박이 자기가 사업 좀 해봤다고 대한민국 경영 잘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뭐 시민으로서 시민운동가를 살당하다가 정치에 넣은 거나 또는 이명박이 자기 사업 웬만하고 또 돈도 많으니까 자기 나와가지고 더 큰 권력을 누리겠다라고 주장하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알량한 권력이라도 가지면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이유이기 때문에. 자, 교수님, 교수님도 이재명 씨의 선명한 점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대선 잠정 중에서 이재명 씨가 그나마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이 연구 활동과 또 이 분석에 있어서 안타까움을 생기게 만든 것 같네요. 그때 우리는 진정성 을 이야기하죠. 진정성이나 진실성은 MB가 끊임없이 부러지던가. 나를 믿어주세요. 여러분 이거 거짓이란 거 아시죠? 이 개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진실성, 진정성 이런 단어가 아니라 나의 욕망이 무엇이며 어디에서 어디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 속에서 나는 욕망을 충족하는가, 악몽을 만들어내는가. 이런 질문들을 쉽게 할 때 훨씬 자기가 있는 한 평도 안 되는 공간에 자기를 놓을 때도 더 마음이 편해질 수 있다는 거, 이거를 꼭 인식하기 바래요. 마지막 질문, 제발 이분에 대해서 다시 검증을 부탁드립니다. 글쎄, 제가 이분을 다시 검증한다는 게 무슨 말일지 좀 궁금해요. 그보다는 이재명 시장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투사하는 욕망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그분들은 이재명 시장을 어떤 사람으로 믿고 있습니까? 이거는 모두 강경한 지도자에 대한 우리의 욕망의 모습이에요. 그렇지만은 여기에 여러분들이 다 감추고 또 다 변화시키고 하느라고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요? 그런 차이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말고 단지 내가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만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 서초동 주위에 있는 여러분들의 집들과도 관련이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고 오늘 방송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설 잘 맞이하시고요.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 뵐 수 있기를 바라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 방송이 새벽 녹음으로 다소 비몽사몽한 것도 같은데요. 사실은 그보다 대중의 마음이 뚜렷하지 못해서 그렇답니다. 아니, 그보다 뚜렷하게는 있는데 그것을 스스로 결코 말하지 못한 상황인 거죠. 나를 더 잘 살게 해줄 사람, 혹은 나보다 더 잘 사는 그들을 벌해줄 사람, 이런 것을 바라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 차이는 뭘까요?
더 나은 대한민국을 바란다는 이 같은 단어 속에 숨겨진 우리의 다양한 욕망은 무엇일까요? 왜 말하지 못할까요? 그럼 설 특집 방송 이재명 시장편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안철수 지지자의 반문 심리를 다뤄보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기획, 작가의 서지영, 편집의 이지연, 나레이션의 노재영.